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페이스북이 3분기 매출과 사용자 수에서 시장 예상을 밑도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은 3분기 매출이 137억 3천만 달러로 집계됐으며 주당 순이익은 1.76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이 제시했던 매출 137억 8천만 달러에 못 미치는 결과이지만 주당 순이익은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1일 활동 사용자 수는 14억 9천만 명으로 전망치 15억 1천만 명을 밑돌았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실적 발표 이후 매출 부진이 부각되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가 경감된 데에 따라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88% 급등한 24,902.58에 거래됐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65% 상승한 2,684.92에, 나스닥 지수는 1.63% 오른 7,165에 거래됐습니다. 뉴욕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물 WTI 가격은 배럴당 1.3% 하락한 66.18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WTI는 8월 17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장중 한때 65.33달러까지 내리며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원유시장 참가자들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전쟁에 따른 원유 수요 둔화 우려에 주목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호조를 이어갔습니다. 10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전달에 135.3에서 137.9로 올랐습니다. 이는 2000년 9월 142.5 이후 약 1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부문 디렉터는 소비자들의 현재 여건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매우 긍정적이라면서 강한 고용시장 덕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프리스 토마스 시문스 수석 경제학자는 노동시장의 강세와 금융호조가 지표 강세를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효은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는 기관들이 매수하며 2014선까지 회복했고 코스닥은 2% 넘게 상승하면서 640선까지 다시 회복했습니다. 중국 증시도 강세였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1% 넘게 상승했는데 뉴욕 증시 또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 재료가 될 수 있을지 오늘도 일부 시간과 함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신승용의 시그널 나오 시간에는요.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0월 한 달 사이에 우리 시장은 급락했는데 11월에 나오는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개인들의 반대 매매가 어제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이 금융 위기 이후로는 최대치라고 하는데 시장 영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라이브 이슈 타임에서는요. 이번 한 달 우리 증시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은 21% 넘게 하락했습니다. 이 평균값으로 봤을 때 뉴욕 증시는 7% 그리고 중국 증시는 9% 정도 하락을 했는데 왜 우리 시장이 다른 시장보다 더 큰 급락세가 나온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 주가 강세였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이 중국의 기업이죠. 푸젠 진화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했기 때문인데 그 이유 그리고 방향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1부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인데요.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우리 시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12월도 훌쩍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10월 한 달 우리 증시는 좀 불안했습니다. 11월에는 어떤 이슈들에 좀 집중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10월 시장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기관들의 어떤 그 윈도우 드레싱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이지 않나.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난밤 미국 증시 일단은 긍정적인 시장 내 어떤 그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일단 오늘은 조금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을 좀 대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단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면 어제 이제 그 페이스북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의 전망치에 좀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속되는 시장 내에 소위 말하는 FANG 주식들에 대한 실적 고점 논란 부분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 내 어제 좋았었던 IT 반도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 뭐니 뭐니 해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바닥권에 대한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되겠습니다. 어제 역시 외국인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를 보였고요. 하지만 뭐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천억 원이 넘는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 이번 달 10월 달 들어서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약 한 4조 5천억 원가량의 순매도를 보여줬다라는 부분, 그리고 계속되는 외국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의 순매도 부분, 이를 놓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이냐. 분명하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 분명히 불안감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시는 것이 좋지 않나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것 그게 이제 그 뭐 두 가지로 요약이 되겠죠. 첫 번째는 FOMC의 금리 인상 기조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이냐.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어떤 그림을 그려갈 것이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신흥국의 자금 이탈 위기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에 대한 환율 조작국 지정 가능성 여부까지 일단 흔들어대면서 시장을 10월 한 달 내내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부분.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었던 가장 큰 요인 뭐니 뭐니 해도 10월 11월 다음 달이죠. 11월 2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간의 만남. 이를 놓고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이냐 따라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의 만나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진전이 있을 것이다. 진전을 보일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 일단 시장 내 상당 부분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양상의 어떤 그 완화 가능성, 완화 부분을 만들어냈다라는 부분. 분명히 11월 29일에 있을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분명히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될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를 놓고 분명히 시장 내에서는 다양한 뉴스 플로우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기자들의 언론이랄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뉴스가 분명히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이를 가지고 아마도 시장의 투자 심리 크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라는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시장은 힘들었다. 근데 과연 11월, 12월 이를 극복하고 헤쳐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11월, 12월에 있을 주요 이슈, 이벤트들 우리가 미리 좀 챙겨봐야 됩니다. 일단 11월, 다음 주죠?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부분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국제 유가의 변동성 부분이 될 것 같고요.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지금 공화당이 승리를 또 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공화당이 조금 좀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이냐라는 부분. 이를 놓고 미국의 경제 그리고 미국 행정부의 어떤 그 힘이 얼마만큼 실릴 것이냐의 여부 분명히 시장 내에 어떤 그 변화 가능성 만들어놓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11월 29일 역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12월로 넘어가 봅니다. 12월에는 19일 FOMC 금리 결정 지금 대기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시장에서 약 한 70% 정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라는 부분 분명히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그 중국의 물론 이제 그 11월 29일에 있을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에 따른 이에 결과치에 따라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대중국 관세 추가 부과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이슈는 사그러진 그런 이슈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근데 이제 그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이 좀 축소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 조정에 어쩌면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이 기업 이익이 상당히 증가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감소. 근데 이를 놓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긴 하는데 미국 법인세율을 인하했다라는 점. 법인세율이 기존 25%에서 14%로 인하가 됐죠. 이 부분을 과연 얼마만큼 기업들이 그 수혜를 누려나갈 수 있으며 그 이익의 증가폭을 얼마만큼 만들어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요. 미국 기업들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지금 현재 어떤 그 이런 그림들 그려가면서 결국은 법인세 인하 효과가 과연 최대한 시장 내 반영될 수 있는 시점 언제가 될 것이냐 아마도 내년 1, 4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좀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이익 감소 내지는 이익 둔화를 법인세 인하를 가지고 소위 말하는 상쇄시킬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면서 무조건적인 실망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계속해서 가져갈 필요는 없겠다라는 부분. 근데 12월 들어서는 우리가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되겠죠. 점차 시장은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요 이벤트들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 다들 뭐 계절적인 이벤트로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11월 11일 다다음 주가 되겠죠. 중국의 광군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 어쩌면 뭐 사이버 매매의 어떤 그 뭐 최대 어떤 행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11월 23일은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추수감사절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12월 1월까지 연말 연시 글로벌 소비에 대한 관심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그래서 그 소비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 점점 시장 내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은 분명하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지금 미국의 지난번 발표되었던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도 상당히 긍정적인 137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 우리 시장에서 이미 알고 계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된다라면 어쩌면 시장의 기대감은 오히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FOMC 그리고 글로벌 시장 내에서 금융 긴축에 대한 긴축 통화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부분들을 상쇄시킬 가능성이 충분히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챙겨봐야 될 부분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 소비와 관련해서요. 중국의 수출 동향. 중국의 수출 동향은 이머징 국가들의 신흥국 국가들의 수출과도 상당 부분 밀접하다라는 점 꼭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요. 이와 관련된 어떤 그 상황들을 좀 생각을 해 본다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중간 성적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말 소비 동향을 중국의 수출 동향, 수출 물량의 어떤 그 동향 부분을 통해서 어떤 그 힌트가 제공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 내 어떤 변곡점 부분을 형성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두시고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죠. 11월 4일 대이란 경제 제재와 관련돼서는 국제 유가의 변동성을 조금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다음 주입니다.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인프라 투자 확대감
분명히 시장 내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아울러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일단 오늘 조금 그 긍정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만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금융 긴축과 관련된 포트폴리오.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고성장주를 쫓아갈지는 조금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고성장주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어떤 그 비중 조절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부분 아울러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개인들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어제 기준으로 1,000억 원이 넘어서 금융위기 이후로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신용잔고가 높은 종목들은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급락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 이렇게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인데요. 최근 들어서 반대매매 주의보가 시장 내 깔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어제 아침장, 오늘도 역시 잠시 후 동시효과 분명히 좀 보셔야 되는데요. 동시효과 한 8시 30분경부터 계속해서 좀 집중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동시효과 9시부터 시작을 하죠. 9시에 바로 이제 그 개장이 되자마자 동시효과 분량이 풀리면서 이제 그 시장은 열려야 되는데 많은 종목들이 VL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5분 이상 매매가 늦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만큼 시장 반대 매매에 따른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생각을 꼭 좀 해두시면서 지금 이런 부분을 놓고 시장 뭐 피해를 보는 사람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거꾸로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노리고 투자에 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그런 어떤 그 반대 매매를 노리고 시장에 진입하는 매수 세력도 있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이제 반대 매매는 신용거래융자가 특정 담보 비율 이하로 떨어졌을 때 시장가 뭐 일단은 하한가로 매도를 합니다. 동시호가에 매도를 하죠. 특히나 미수 부분이 발생된 부분 그리고 신용거래에 대한 어떤 그 담보 비율이 부족하게 되면 바로 증권사 입장에서는 매도 물량 쏟아내게 되는데요. 앞서도 최원 앵커가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 사상 최대에 달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1,000억 원에 달하는 그런 물량. 일단 10월에 일평균 반대 매매 규모는 하루 한 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월간 누적으로 4,000억 원. 어제까지 합치면 약 한 5,000억 원의 어떤 그 누적, 10월 누적 반대 매매가 나왔다라는 건데 이게 1월에서 9월, 올해 들어서 9월까지 일평균 반대 매매의 그 거래 대금이 한 80억 원 내외였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상당히 큰 물량,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분명히 있죠. 반대 매매에 따른 파급 효과, 분명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요. 주가가 일단 하락을 하니까, 급락을 하다 보니까, 신용담보비율이 부족하게 되고 신용담보비율이 부족하다 보니까 증권사 입장에는 당연히 반대매매를 시장에 쏟아붓게 되는 그런 모습. 그 부분은 대다수 장 초반 동시효과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동시효과에 이게 소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어제 시장 보시면 어제 그 주가 그래프 개별 종목들의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요. 대부분 장대 양봉을 그렸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 근데 장대 양봉임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상승률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대체적으로 강보합권 정도에서 주가 종가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장대 양봉을 그린 가장 큰 이유 시초가가 낮았기 때문이죠. 그러면 시초가가 왜 낮았느냐? 반대 매매에 따른 하한가 매도 시장가 매도 물량이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게 됐다라는 점. 오늘 역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분명히 해두시면서요. 앞서 최영훈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코스닥 내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기업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바이오 기업들 중에 상당 부분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요. 내 어떤 포트폴리오
이 부분들 분명히 그 금리 인상기엔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높여야 되는지 성장주, PR이 높은 종목들은 일단 조금씩 조금씩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펀더멘탈과 센티멘탈 사이에서 움직이는 지금 현재 시장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센티멘탈은 점차 안정화 모습을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 센티멘탈이 안정화가 되어진다라면 이제 시장은 바로 펀더멘탈 중심으로 전개가 될, 펼쳐질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근데 큰 그림,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을 흔들고 있는 이슈들이 그 큰 변화는 없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최근 신용융자라든지 반대 매매의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본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시면서 조금은 좀 편안한 어떤 그 시장 대응 해나가셔도 되겠다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소비 시즌이 시작된다라는 점. 그리고 연말 배당주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심, 자율주행이랄지 그리고 통신업종에 대한 관심, 5G에 대한 관심 분명히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대주주 양도세 강화가 이제 그 이번 연말 연초 그 부분에 따른 대다수 이제 그 코스닥 종목들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코스닥 수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12월에 들어서면서 이 부분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12월 시장까지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지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될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지 이 부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투자 대응하시면 큰 실수 없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현재 시장이 저점일 가능성이 높고 편안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봅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번 한 달 동안 코스피는 14% 그리고 코스닥은 21%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다른 국가들 좀 살펴보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 달간 평균적으로 7% 정도 빠졌고 중국은 9% 정도 빠졌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크게 조금 하락폭이 나온 이유가 있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심리에 대한 이런 반응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되고 있으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하락폭이 좀 클수록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좀 더 크게 나온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승파보다는 하락이 나올 때 훨씬 더 조금 과도한 이런 하락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반대매매나 이런 신용물량이 좀 워낙 많아지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됐었다라는 것 그리고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매매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어떤 식이냐면 기계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는 이런 모양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오면 무조건 매도 어느 정도 오면 무조건 매도 이게 계속해서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시장이 오고 있는 것이었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시장의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번에 정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개월 만에 2000선이 지금 현재 아래로 하락을 했었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10월 들어서 최대 23%가량 하락을 하면서 주가의 조금 하락폭이 너무 컸었던 것 같다는 것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 하락의 시발점이 됐던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이 가장 큰 이런 위기감이었다라는 것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어떻게 보면 물론 각국의 이런 통화정책의 정상화나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어떻게 보면 무역전쟁 심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기가 좀 많이 분화가 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기도 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면서 기업 이익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이런 요인이 좀 크게 많이 작용을 했었던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우리가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는 아직까지 괜찮다. 채권이나 외환이나 단기자금 등 모든 부분에서 아직은 좀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급락에 따라서 시장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경각심을 갖고 실제로 이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10년 주기설에 대한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융위기가 지난 지 이제는 10년 정도가 올해가 되는 해였는데요. 거기를 다시 한번 전철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기업인 이 푸젠 진화에 대해서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 수출 금지를 시켰기 때문인데요. 이 시청자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푸젠 진화는 이 중국이 국가에 돈을 넣어서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이 미국의 마이크론의 기술을 훔친 UMC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았습니다. 이런 이슈들이 우리 시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겠지만은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중 무역 전쟁이 더욱더 심화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큰 그런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의 흐름을 보면 아 호재구나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호재가 분명히 맞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항상 우리가 반도체에 대한 이런 공급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슈로 인해서 중국 쪽에서 반도체를 못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수출 금지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우리나라의 어떻게 반도체 장비 관련된 주식들이나 실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한테는 좀 호재성이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어제 미국 그 상무부에서 미국 기업이 어떻게 보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 푸첸 진화의 이런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이제는 금지를 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런 일이 있으면 실제로 중국의 푸첸 진화 쪽에서는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이런 상태에 이르러 버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반도체 주식들이 어땠습니까? 올라가다가 계속 실적은 분명히 사상 최대가 나왔습니다. 3분기까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사상 최대가 나왔으나 계속해서 주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왔다. 이것은 전망이 좀 많이 불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이제는 고점 이미 이번에 3분기가 나왔고 4분기 그냥 내년에 계속해서 조금씩 하락을 할 거야라는 이런 이슈들, 즉 미래를 반영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트리거가 조금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바로 손바닥 뒤집듯이 미국의 정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나온 거 팩트만 얘기를 하면 괜찮게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반도체 호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내년 1분기 정도만 되면 아마도 삼성전자 실적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얘기가 하나씩 하나씩 나오면서 삼성전자는 그때부터 전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있는 게 이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꺾여버리면 우리나라에 조금 더 많이 안 좋은 모양일 거다. 즉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다시 한번 조금씩이라도 조금 생명을 이어갈 수 있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동안 잘 대처를 한다면 선순환적인 이런 과정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금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달러당 7위안이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중국 외환당국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함께 짚어봐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달러당 7위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인민은행이 달러당 7위안 선을 유지하는 것이 이른바 포치 원칙을 계속해서 불문율처럼 계속해서 지켰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위안화 가치가 이보다 혹시나 더 떨어져 버리면 자본 유출이 어떻게 보면 가속화가 될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약세가 계속해서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계속해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인민은행 뭐 바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해버리면 이렇게 외국인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선이 거의 근처까지 와버렸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연초에는 6.5위안 정도의 지금 수준이던 이런 환율이 지금 현재는 달러당 0.955위안이 거의 넘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수준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이것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선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의 10년 만에 지금 현재 위안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 드렸던 인민은행이 어떻게 보면 불문율처럼 여겼던 7위안의 선을 유지하는 게 지금 최근에 흐름을 보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급준비율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지급준비율이 14.5%로 지금 1% 정도 낮추면서 어떻게 보면 야 이렇게 되면 포지 원칙을 좀 원칙을 포기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지준율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물량이 많이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계속해서 약세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뭐 계속해서 약세가 바로 추가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얘기를 해드린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이런 7위안보다는 지금 현재는 내수 경기를 조금 더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방안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 대한 이런 상관관계가 좀 너무 크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외환시장에서 글로벌 투자가들이 위안화 가치가 떨어질 경우 어떻게 보면 정부 통제가 좀 심한 위안화 대신 우리나라 유동성이 풍부한 우리나라 원화를 가져다 팔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얘기해 드리겠고요. 실제로 우리 원화와 위안화의 그런 상관계수가 0.9 이상이 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연동성이 아주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될 이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제도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참 좀 변동성이 좀 많이 큰 시장입니다. 전일 밤에 있었던 이런 미국 시장은 다행스럽게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이 나왔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고 낙폭과대에 대한 이런 이슈가 좀 나오면서 주가는 올라와 줬었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뭐 가장 큰 것은 결국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이런 방향성 체크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구체적으로 오늘 발표가 납니다.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시장이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흐름을 찾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최근에는 무려 9시에 시작해서 10시 반에 뭐 장이 마무리가 되는데 최근에는 뭐 여의도에서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면 10시 반에 시장이 한 번 더 열린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 시장과 지금 현재 같이 동행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오면서 중국 시장의 방향성 체크를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해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실적 발표가 피크 시즌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 호전주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좀 시장이 조금 지금 현재는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하신다면 배당주 쪽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략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종목 라이브쇼, 라이브 매매타임이 이어집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장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를 하고 있는 특징주까지 꼼꼼하게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Weather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오늘도 이른 추위가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4도, 한낮에는 13도로 예년 이맘때보다 3도가량 낮겠는데요. 이에 따라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언 곳이 있고요. 한낮에도 종일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모습입니다. 구름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서해안으로는 약간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곳곳으로 안개도 자욱한 상태입니다. 아침까지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에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찬바람이 불며 종일 쌀쌀하겠는데요. 낮 기온 서울 13도, 춘천 14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맑은 가운데 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4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 종일 차고 건조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화재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낮에 전주 14도, 대구 15도가 되겠습니다.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상으로 최고 3m, 서해상으로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때이른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는데요. 그 전까지는 따뜻한 옷차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